안녕하세요 여러분. 저의 1만 걸음 걷기 다이어트에 놀러와 주신 걸 환영합니다. 오히려 좀 너와 나의 이번 다이어트에서는 만보를 걸으면서 최대한 건강한 음식을 먹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제 영상에는 다양한 국가의 언어 자막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영상 보시기 전에 자막 설정을 써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 함께 감상하러 렛츠고! 네, 이번 다이어트 시작 몸무게는 55.8kg입니다. 요즘에 뭔가 이렇게 걷기 운동을 안 한 것 같아가지고 오늘부터 만보를 걸을 건데요. 걷기의 효과,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심혈관 질환 위험을 감소시켜주고 폐 기능 향상뿐 아니라 고혈압 예방과 면역력 증진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한 당뇨병을 개선하고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해요. 맞아. 공복 운동 시에 수분 섭취의 중요성 또한 알려드릴게요. 아침 공복 운동 시에 수분을 섭취해주지 않으면 혈류에 수분이 없어서 끈적해지고 그로 인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옮길 수 없어가지고 효율이 떨어지고 탈진이 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모두 아침 공복 운동 전에 수분 보충을 잘 해줍시다. 단백질이 빵빵한 오징어를 맛있게 삶아 먹을 겁니다. 중불에 뚜껑 닫고 2분 삶아줄 건데요. 물을 넣고 오징어를 삶으면 단맛이 빠져나갈 수 있대요. 물 없이 삶으면 타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징어에 열을 가하면 수분이 빠져나와서 타지 않고 삶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맛있게 완성! 고추장 소스를 맛있게 만들어 볼게요. 고추장 2분의 1 스푼, 참기름 또는 들기름 1 스푼, 레몬즙 1 스푼, 피넬레로 참깨. 야, 배고파. 한 입 드릴게요. 바로 이거야. 바로 이거. 물 없이 삶는 게 탱글탱글한 식감이 훨씬 살아요. 역시 오징어는 이렇게 고추장을 찍어 먹어줘야 제맛입니다. 오늘의 눈바디 측정 시간입니다. 배에 힘 뺀 것. 배에 힘 준 것. 배에 힘 뺀 것. 물론 55kg대도 굉장히 보기 좋지만 54kg대로 넘어가고 싶습니다. 요즘 한동안 55kg대에서 너무 오래 있었어. 얼른 54kg대로 날아가자! 파이팅! 나머지 5000보를 걸을 시간이 왔습니다. 나가보아야겠다. 집에 도착을 했고요. 10,000보가 넘었습니다. 오랜만에 10,000보 이상 걸으니까 굉장히 힘드네요. 오늘 저녁은 맛있는 상추와 된장, 달걀 삶은 거랑 밤 삶은 거 먹을 거예요. 단백질 보충을 해보자. 아, 뜨거. 와, 너무 뜨거워. 이따가 먹어야겠다. 된장을 요렇게 찍어서 지금 뭘 먹어도 너무 맛있어. 이 끝부분을 먹으면 졸음이 유발된댔나? 이유를 모르겠네. 완전 잘 구워진 느낌? 뭔가 겨울철 뜨끈한 호빵 먹듯이 그런 느낌. 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에요. 내 사랑 밤. 완전 맛있겠다. 이빨로 자른 다음에 반으로 포개서 이 숟가락으로 파먹으면
깜짝 오랜만에 먹어. 너무 맛있음. 이제야 눈이 뭔가 번쩍 뜨이고 정신이 번쩍 들어요. 역시 음식은 활력을 만들어줘. 아하, 바나나. 저녁은 역시 든든하게 먹어줘야 돼. 차라리 아침은 덜 먹고 저녁에 든든하게 먹어줘야 자기 전에 그나마 덜 배고픈 것 같아요. 견 가루가루 요거트를 부어주세요. 견과류랑 플레인 요거트 섞어서 먹으면 정말 맛있답니다. 여러분 먼저 한 입. 아, 이제야 살 것 같고. 네, 어제보다 0.3kg이 빠졌습니다. 운동하러 가볼까요? 아아 진공고 유산소 달리기 아니 좀 걷기 맞습니다. 오늘 날씨가 꽤나 따뜻하네요. 그리고 햇살도 장난 아닙니다. 오, 너무 쉬워. 집 도착! 여러분, 달걀로 맛있는 피자를 만들어 먹을 거예요. 재료는 파프리카, 올리브, 게맛살, 달걀, 모짜렐라 치즈입니다. 닫고 약불에 2분 구워줍니다. 짜잔. 얼마나 맛있을까. 오, I love cheese. 양념을 소금만 쳤는데도 맛있네. 되게 담백한 느낌. 고르곤졸라 피자 같은 그런 슴슴한 맛 좋아하시는 분들 진짜 좋아하시겠다. 그 달걀 프라이 끝부분 바삭바삭해요. 진짜 요거트에다가 오트밀을 섞어놓은 건데요. 후식으로다가 꿀을 뿌려서 시원하게 먹겠습니다. 저번에 오트밀 다이어트 하고 나서 오트밀의 매력에 빠져서 톱밥의 식감? 씹는 느낌이 너무 재밌는 그런 음식입니다. 소중한 구독자 여러분들의 이름을 노래로 만들어보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요즘 날이 참 좋네요. 따뜻하고 이렇게 밝은 날처럼 여러분들의 하루하루가 따뜻하고 밝았으면 좋겠는 마음을 담아서 노래를 만들어볼게요. 마음 해파디야 드라민디야 루드밀라 아쿠스티나 브롬 아르센티나 수라야 방글라데시 타라 프롬 이라크 샤드 프롬 티니샤 마카레나 라파엘라 프롬 칠레 에디쿠 베트마구 Better.
Vietnam. Sultan from Saudi Arabia. Nastia Arena. From Ukraine, Fatima Sara. From Morocco. Thank you. 오늘도 만보 달성했습니다. 간단하게 바나나를 먹으면서 편집을 해보려고 합니다. 바나나 언제 먹어도 이렇게 맛있는 거야? 어제 저녁에 바나나 하나 먹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전에 꼬르륵 소리가 아주 그냥 아주 난이 났습니다. 근데 꼬르륵 소리가 들리면 건강해진다는 그런 신호라는데 네, 앞으로 익숙해져 봐야겠어. 집 도착! 너무 배가 고파요. 오늘은 치즈로 완전 맛있는 걸 먹을 겁니다. 너무 맛있겠죠? 완전 먹어보겠습니다. 바삭바삭. 과자만큼 맛있다. 전에 치즈 다이어트 할 때 만들었던 메뉴인데 오랜만에 먹으니까 더 맛있네. 꿀의 달콤함, 치즈의 짭조름함, 요거트의 상큼함이 섞인 것은 전에 만들어 먹었을 때보다 훨씬 더 맛있는 느낌? 그냥 오랜만에 먹어서인가? 여러분도 한 입 드릴게요. 아... 으쌰. 3개 연달아 붙어있는 거 이런 거 진짜 맛있다. 드디어 올해 첫 자작곡 완전히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뮤직비디오를 찍으러 가볼 건데요. 그럼 메이크업을 마치고 오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메이크업 완료되었습니다. 헤어 완성.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 저 현수막이 보이는데?
촬영도 잘하고 편의점도 잘 들렸다 왔습니다. 오늘 10,000보 돌파했습니다. 후. 그럼 결과 보러 가시죠. 고고! 총 1.2kg을 감량했고요. 이번 다이어트를 통해 배운 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걸을 때 의식적으로 허리를 펴고 걸어야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걷는 모습을 영상으로 자세히 본 건 이번이 처음인데 저는 평소에 허리를 되게 펴고 걷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영상을 보니까 완전히 제가 생각한 일자가 아니었어요. 제가 걷는 모습은 약간 이런 식으로 걷더라고요. 살짝 그렇게 뭔가 목도 이렇게 말려있고 살짝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허리를 완전 더 의식적으로 펴고 걸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밀가루 음식을 안 먹은 날 자기 전에 배가 고프다면 그 다음날은 무조건 체중이 빠진다는 걸 깨달았어요. 왜냐면 빵을 주식으로 식사를 했을 때 자기 전에 배가 고파도 다음날 체중이 안 빠졌었거든요. 하, 근데 다이어트할 때 빵이 그렇게 맛있는데, 평소에 먹을 때보다 더 맛있는 게 빵이긴 한데 어쩔 수 없지 뭐. 네, 여러분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럼 저는 다음번에 또 유익하고 건강한 다이어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이 최우선이니까요. 저희 모두 만보 걷고 건강하게 치도록 해요. 그럼 다이어트도 삶도 모든 것 다 건강하게 파이팅하소. 안녕.